자, 1부에 이어서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홍기찬 세 분과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학생들의 질문들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폰 에디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먼저 일단 홍기찬 기찬 쌤부터. 쌤이 예. 읽어주시죠. 영양기술서 쓰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 영양기술서는 서술형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제시된 질문에 맞게 간결하게 적어야 되나요? 자소서처럼 스토리 형식으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질문 되게 많다. 하나 가지고 세 가지의 경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전 잘 몰라서 이거를 영양기술서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럼 홍쌤부터. 이게 지금 NCSA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반 기업의 자소서 항목들은 뭐 분량이 좀 뭐 천자일 때도 있고, 좀 길 때도 있고, 자유항식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 쓸 때 힘든 건 본인 스스로 아예 항목 자체가 없고 공간만 이렇게 부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NCSA에 나오는 항목들은 굉장히 조목조목 어떤 이력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쓰기 좀 거네요. 오히려 쉬워지죠. 근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은 뭔가 좀 질문이 길어지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 봐라 이런 건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딱딱딱 명확하게 줬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기재하면 되는 건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평가랄까 이런 의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NCS라는 건 직무 역량을 본다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무와 불필요한 역량들을 안 보고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쓸 때 이 친구들이 엄한 소리를 적으면 안 되니까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런데 좀 고민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오히려 적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사오구라든가 불필요한 뭐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고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소서의 블랭크를 이렇게 좀 글자로 텍스트로 채워넣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보고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기안문 쓰듯이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진 말고 어차피 또 공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사구들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 위주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재하는 플랜을 구사한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전문가이신 조민혁 쌤께서 첨언을 해주신다면? 그냥 이거는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화장. 화장.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정말 이쁜 사람이면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처럼 귀가 다 못 알아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거는 내가 만약에 경험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시다면 네. 서술형으로 안 쓰고 아까 홍 쌤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써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재무 부서에서 뭐 무슨 반기 연결 재무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뭐 한 실적이 있음. 또는 뭐 어디 3일 회계 법인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해서 뭐 몇 건을 처리해서 어떻게 함.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력이 화려하면.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4학년 2학기 졸업한 너라면 좀 이렇게 화장. 오늘 좀 과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쉐딩이 지나네. 서술형으로 좀 그 상황도 좀 묘사해 주고 이런 건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이 또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원칙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소재에 따라서 다르게 저는 그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더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일단 화장이라는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김쌤 네. 들어볼까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게 가이드가 제시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가이드를 그냥 슬렁슬렁 보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가이드 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들이 뭐 입사 지원서 내에서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기술해라. 그 경력에 대해서는 뭐 직무 역력, 활동 경험, 수행 내역, 뭐 본인의 역할 구체적인 경험 이렇게 다 꼼꼼히 얘기해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가이드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 자소서 생각을 하시고 필요 역량 기준으로 내 경험 그 관련된 경험 학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연결시켜 주는 작업. 어쨌든 뭐 일반 기업과 역시 다르지 않다. 홍쌤 말대로 미사여구는 빼버리고 담백하게 써야 됩니다. 담백하게. 아 요거는 그래.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NCS 자소서 책을 거의 나오잖아요. 탈고를 이제 네. 하고 있어서 네. 이걸 네. 연구를 저도 제가 많이 얘기해 했는데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 제이브로 얘기해. 네, 그러니까 한 2천자 정도를 쓰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역량 기술서 항목에 2천자. 그럼 이제 또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스토리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경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천자만 써도 됩니다.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내가 딱히 어떤 이력이 없다. 직장 경력이나 이런 분들은
성이라도 보여주셔야 돼서 최소한 1,500자에서 1,800자 정도는 써줘야 된다. 좋은 답변이네요. 그래, 네. 됐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잭 스페로를 연기한 쟈니 뎁이 보내주셨네요. 쟈니 뎁. 자, 읽어주시죠. 우리 조 같은 조시네요. 네, 그러니까 조니 뎁이 네.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라고 굉장히 담백하고 짧고 굵게. 좋네요. 이 질문 좋아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네. 대답해야 할까요? 이거는 나오셔야 됩니다. 한번. 이건 진짜 아까 전에 우리 진단을 받아야 된다. 아까 이재용 학생이었나요? 그 학생처럼 나와서 이거는 백날 저희 전문가들이 뭐 솔직하게 인정해라 또는 짧은 경력은 얘기하지 말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해봤자 또 질문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괜찮나요? 주변에서는 또 어땠다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졸업한 지 2016년 2월이어서 벌써 1년 6개월인데 뭐 진짜 괜찮나요?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 한번 저는 이 공백기에 대한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요새 이 질문에 대해서 면접 때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압박을 하니까 그래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면접관들이. 김쌤과 홍쌤도 동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나오세요. 세 분께 네. 한번 확인 사살을 받으셔서 그 편도리님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조니 뎁도 나오면 좋을 기다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플라이어웨이님도 김쌤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사기업에서 했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소서에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자, 라고 질문 줬습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도움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본인 선택해야죠. 이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좋은 경험이 있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다른 게 없다면 이걸 안 쓸 이유가 그쵸,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걱정하는 거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인데 이게 뭔가 역할을 할까?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면접관들이 관심 있어 할까? 뭐 이런 걱정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스스로 선택하시고요. 다른 경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선택하시고 만약에 이걸 쓸 경우에는 의미 부여 작업을 심각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엑셀 작업만 했다. 그럼 써달라고요. 엑셀 어떤 기능을 사용을 했는지 내가 뭐 피벗 테이블을 한번 돌려봤다라든지 좀 더 거기서 구체화를 시켜라. 아, 그럼요. 그렇게라도 좀 그리고 내가 한 게 처음에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좀 하면서 좀 학습이 되고 좀 속도도 빨라지고 이래서 문서 작업하는데 효과적으로 했다라든지 이거 포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쓰시되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실사례를. 제가 썼던 기업에 있었을 때 썼던 인턴 중에 두 명 있었어요. A, B 인턴이 있었는데 A가 스펙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인턴이 끝나고 나서 다른 기업에 인턴 그 정규직 지원을 했는데 A는 계속 떨어지고 B는 여러 군데서 됐어요. 이게 뭐냐? B가 훨씬 스펙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켰던 일도 똑같았어요. 복사시켰어요. 예. 근데 A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사만 시키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고요. B는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채용 지원을 했다. 채용 기획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로우한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생 예전에 미성인 그 케이크 장그레하고 딱 강한을 씻다 그렇죠. 딱 네. 딱 그거네요. 장백기 스타일 알겠습니다. 좀 다르니까. 장백기와.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하나만 똑바로 해도 취업이 될 거예요.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엑셀 어려워. 무슨 원가 피벗 테이블 뭐 하나 되게 비싸게 회사에서 부서에서 돈 주고 샀어요. 그걸요. 매크로 파일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뤄보다가 뭘 하나 잘못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로직이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서장한테 한 달을 욕을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셀 야, 하나하나도 욕 먹는 거 보고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엑셀 하나도 그 무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와서 뭐 비료값 정도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했다. 안 그러면은 좀 거기서 어차피 확인하지도 않잖아요. 면접장에서 뭐 여러분들 엑셀 시켜보진 않아요. 그래서 네. 뭐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오피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나는 좀 잘 할 수 있다라는 설득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취미 특기 같은 거 쓸 때 특기 정말 엑셀 자신 있으면 특기에다 엑셀도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오피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작은 부분을 좀 크게 살릴 수도 있고 작은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래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찬 쌤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참 세상은 넓고 괴물은 많다 하는 거 제가 네. 다시 한번 아니 잠깐 수 있는 짧게만 조언 드리면 파워포인트는 안 됩니다. PPT 혹시나 지금 또 내가 우려가 돼서 PPT를 또 뭐 슬라이드를 뭘 애니메이션을 놓고
안 돼. 어, 그건 아니야. 네, 어. 파워포인트보다 엑셀. 왜냐하면 회사는 그래. 수치적인 걸 중요시하니까. 네. 그래, 엑셀이 알겠어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자, 그리고 홍쌤이 이어서 테크니컬님의 그 질문 받아주시죠. 공기업 지원 시 전공과 학점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1차원적인 질문이네요. 네. 네,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공기업들은 진짜 뭐 4.0 기본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암묵적으로 다 묵인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예전보다는 학점 좀 덜 보죠. 하지만 뭐 모든 기업이 지금 민간기업 공기업 다 학점이라는 게 취업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네. 예,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전공이라는 부분은 이제 지원서 낼 때 NCS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전해야 된다. 근데 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주로 이제 뭐 고시. 그러니까 뭐 행시, 고시, 외시, 변시 뭐 이런 거 하다가 떨어졌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에 전공이 이제 행정이라든가 법학 전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에 많이 도전을 해요. 근데 공기업은 물론 공익성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경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건 주로 이제 공기업이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직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조쌤 첨언해 주시죠. 자, 저는 좋은 말씀이신 게 좀 학생들이 공무원하고 공기업.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수적인 문화가 있지만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공기업은 신입사원들한테 굉장히 보수적인 것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인재상에 보면은 변화를 추구하고 챌린징해야 되고 이건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 답변에서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나는 보수적이다. 아직도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김쌤도 말씀해 주시죠. 예, 분명히 줄어드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변화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좀 한 4명 정도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최다 빈출 단어가 뭐냐면은 직무하고 선택 연결 요 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심으로 많이 본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듯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로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두세 개만 딱 잡아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연결 좀 시켜줘라. 네가 그렇게 잘났음을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그 잘남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 여기까지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틀 전 그 민혁쌤이 우리 저기 재영이 학생 그 자기소개서 보면서 8점 주면서 좋은 게 많은 소스가 많은데 나열을 해놔갖고 그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나는 직무 기술서 뭐 이런 거 요즘에 직무 NCS 뭐 이런 거 강조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쓰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 회계 동아리도 했고 회계 자격증 준비도 했고 그랬는데 IFRS를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지 몰랐나 보죠. 아무튼 회계 사면 돼, 석자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얘기해봤자 결과적으로 딱 그 메인 질문을 했을 때 몰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쓴 게 독이 되는.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직무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다라고 그래요.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 자체도 있다라고 마구마구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요새는 아까 전에 오프닝 때도 두 분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불법적인 채용 유형이 많아요. 어때요? 아까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그 우리 얘기한 사짜라고 하는 대필 그런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구직자들도 알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알고 심지어 채용팀에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말로 세 분 같은 분들이 대신 써주는 거네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면 다행인데 전혀 기대 이하인.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국문과 나왔다라든지 또는 저희 작가님처럼 이렇게 또 필력이 좋으신 이런 분들이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사실 글쓰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글쓰기 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면 되는 건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 A4 한 장당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또 해주고 되게 미사일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채용팀에서 더더욱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기소개 혹시나 그런 부정한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된다는 굉장히 그 우려심이 강해요. 그러겠네요. 실제로 인사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기를 저는 좀 그래요. 오히려 정리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로우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전공하고 학점은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리커버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쇄시킬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뭔가를 또 전공에 대한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네. 한전 갈래요 님의 그래요. 이제 댓글인데요. 민혁 쌤이 읽어주시죠. 아 민혁 쌤. 네, 일부 보내주시자고요. 공기업의 경우 NCS 시험에 대해 틀리면 감점 또는 순서대로 풀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점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네,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뭐 어려운가 보죠.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NCS 시험은 양적으로도 그렇고 정확도도 두 개 다 저는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HMET이나 이런 시험, 사기업 시험들은 정확도를 조금 더 우선시하거든요. CJ CAT도 그렇고. 네, 근데 NCS만큼은 많이 풀고 정확하게 풀어야.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의 어떤 양이 좀 많아야 되는 시험이다. 네, 대비를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김 쌤. 예, 뭐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내가 알려주면 뭐 준비하는 데 달라지나요? 아니면 응시할 때 뭔가 달라지나요? 뭐 그리고 또 알려줬잖아요. 틀리면 감점이라고 했고 순서대로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신경을 쏟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딱 잊어버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오전에 면접 볼 건데 오후에 보는 게 유리한가요? 이런 건 논쟁하고 네. 있어요. 그걸 뭐하러 신경 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냥 그 인적성 같은 경우에 NCS나 인적성 이런 것들은 나를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다가 실제 응시하다가 문제 풀다가 이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찍으면 50% 이상은 될 것 같아. 찍어야죠. 네.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 네. 그럼 두 분의 조언을 일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껏 솥화직님의 댓글인데요. 뭐야 이거? 피껏 솥는다니인가? 그러게요. 네. 일단 태성쌤께서 네, 읽어주시죠. 예. 네. 앞에 나라 걱정을 좀 해주셨네요. 요즘 네. 스펙 초월 NCS 도입이냐 하면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 문화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그런 채용 문화가 자리 잡아서 빨리 경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공기업을 추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추천하는지 대부분 이제 안정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추천하는데 그 이외의 이유는 잘 찾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본인은 이걸 일반 사기업과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기업 입사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도만 놓고 보면 수험이 주가 됩니다. 저는 전공도 경영경제가 아니라서 공기업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공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해도 시험 통과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수험 과정 통과뿐만 아니라 일에서 나름 즐거움을 찾으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태성쌤부터 해주세요. 예. 뭐 장점이 맞긴 맞아요. 고용 안전.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근데 아직은 변화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보다는 고용 안정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이 덜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 기업의 문화가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 CEO의 강력한 리더십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항상 그럴 거는 아니다. 질문하신 분이 50될 때까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나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뭔가 리스크를 수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는 성향이다. 아니면 뭔가 매뉴얼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본인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기업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기업은 아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 인턴 중에 한 명도 저한테 인턴을 하고 나서 공기업을 갔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인 친구거든요. 새로운 일을 많이 벌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낮에도 테니스도 쳤었대요. 축구도 하고 그만큼 그닥 도전적인 일들이 주어지지 않고 공기업은 시간이 많나 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 친구는 정말 도전적이고 막 죽도록 일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배우고 또 해보고 이런 것을 즐기는 친구인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라이트한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인가 그것에 따라서 공기업이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해야지 공기업 자체가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쌤, 이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한식집 가서 아, 여기 왜 한식밖에 안 팔아? 나 분위기 좋아서 좀 더 먹고 양식도 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저는 약간 그런 약간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 같은 느낌 들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려요. 이 질문이 뭐 질문은 긴데 결국에는 공기업에 내가 가야 할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청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금 뭐 실업자가 70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에 공무원에 도전하는 친구들과 공기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의 색깔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가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알죠. 그러니까 이 경제성장이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파이팅 있게 싸워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한 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찾아 수많은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투철한 국가관과 그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래 저성장 시대고 취업이 힘들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고용시장의 노동성이 유연화되고 있는 이 리스크 때문에 내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도전하게 되면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인의 삶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아, 뭐 지금 논술도 그렇고 면접장 가서도 그러니까 공기업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알고 그 공익적인 목적의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LH공사가 부채가 예전에 100조까지 찍었고 지금이 한 70조 정도로 많이 다운됐는데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부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각에서 한국전력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야 너희들은 방만 경영하는 거다. 경영활동을 사기업처럼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실적을 높여라 이런 압박을 하고요. 근데 한전이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으면 또 요구도 먹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저기 누진세 이런 거 적용시켜가지고 일반 가게들한테 전기세 많이 걷어서 너희들은 내부적으로 성과급 잔치하는 거야?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이런 어떤 민간기업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존재 유무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기업에서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기업에 있는 임원분들은 그 산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신감을 갖고 직장생활을 영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 민간기업이 힘들고 그러니까 공기업 도전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여자니까 내가 학교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경험이 지금 없으니까 야 공기업은 공평하게 평가라니까 학교 차별과 여성 차별이 없으니까 나 공기업에 가야지.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데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이미 쌓여 있는 친구들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던 경쟁자들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본인이 목적하는 바, 목적 의식에 대한 어떤 공을 좀 더 드리는 게 그런 순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봐야 됩니까? 그래? 생각이... 저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연이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네.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굉장히 좋은 홍기천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구직자분들, 그러니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합격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절대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재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남동발전에 입사한 지 벌써 6년째 됐어요. 이 친구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 남동발전에 간 이유가 아까 홍기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적으로 구직자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안정적이고 보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방근무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다는 것 때문에 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 때 조금이라도 회사를 위해서 기여도 하고 건축공학과지만 내가 분명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죠. 플랜트 쪽에 활용될 수 있구나. 영업화력발전소 이쪽에. 그래서 거기를 타겟팅으로 했더니 한 3년 정도만 힘들게 직무를 시키고 지금 인사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기본적으로 회사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같은 마인드 그냥 준비생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로 가시면 면접 때
10중 8구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사고방식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목적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친구가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친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그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하나만 제가 더 알아볼 텐데 네네. 시간이 많지 않긴 한데 그 이거 그 홍계찬 선생님께서 시험 관련 얘기인데 일단 홍계찬께서 갓콰님의 댓글 짧게 답답한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갓콰요? 14페이지. 네. 네. 예. 전기공학과 예비 졸업. 전기공학이세요. 예. 되게 기네요.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예비 졸업생입니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공기업은 서로 장벽이 낮다. 하지만 전공과 함께 NCS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공은 학부 때 배운 것과 기사 수준의 문제로 준비가 가능한데 NCS는 시중 유통되는 책마다 스타일과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도 NCS를 뭐 많이 풀었는데 뭐 점수가 뭐 어떻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책이 있다면 어떤 책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정답률을 꾸준히 풀고 증가하기 속도 내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팁이 있을까? 이렇게 네.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사교육 시장이 있지만 이 NCS 시장이 적용이 되면서 저희 같은 이런 취업 사교육 시장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이 교육 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육 서비스라는 건 결국 그 불안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좋은 책도 있고 사실 안 좋은 책도 있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공부를 좀 한 친구는 알 텐데 지쌋은요.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체계가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시험이고 뭐 이미 족보라든가 기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NCS는 이게 적용된 지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에 또 이격이 어떻게 낼지도 모르고 뭐 전혀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또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 유형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한다기보다 통상적인 적성에서 파악하고 있는 언어 수리 추리 자료 해석이 근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 유형보다는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좀 정해진 시간 내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지금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는 문제집은 없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상대평가거든요. 경쟁자들이 많이 푸는 문제는 나도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걸 공부했으면 그걸 맞힐 거니까 나도 따라 맞춰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좀 많이 판매되는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하니까 그레이한 시장이니까 어쩌고 완벽하게 매칭은 안 되지만 울며 네. 겨자 먹기로 다른 친구들과의 비슷한 문제 풀이는 이루어져야 나의 취업 경쟁률이 여기 올라간다. 자, 그렇게 판단하는 바로 거죠. 별다방 받으실 분 뽑아주세요. 한 명만. 네. 별다방이요? 저는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조쌤께서 이야기하신 뭐 공백기 관련돼서 물어보신 조니대 여기 조니대 나왔으면 하는 그래. 바람에서 이분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 네. GPD 좀 애써주시고요. 자 네. 오늘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한국 직업방송.